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계란국 끓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냄비에다가요. 여기다가 물을 500ml 해서 이제 계란 한 두 개 이렇게 국을 끓이면 되는데요. 물을 넣기 전에 냄비가 조금 달궈졌을 때요. 참기름을 이렇게 반 스푼만 둘러줍니다. 요거는 제가 떡국 끓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참기름 향을 확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고요. 또 여기 참기름이 막 연기가 날 정도로 태우지 말고 향이 조금 확 퍼진다 싶으면 그때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. 지금 향이 쫙 퍼졌거든요. 참기름이 계란 비린내 이런 걸 좀 많이 잘 잡아주거든요. 그리고 이 계란국은 식으면 비린내가 납니다. 근데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조금 따뜻해져서 물을 넣겠습니다. 참기름이 조금 퍼졌을 때 이렇게 물을 부어줍니다. 500ml에 물을 부어줬습니다. 자, 온 주방에 이제 참기름 냄새가 확 퍼졌거든요. 불을 세게 해서 끓이고요. 자,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저 계란 두 개입니다. 풀어줍니다. 대파나 뭐 부추나 이렇게 좀 새파란 것 있으면 좀 썰어 넣어주면 좋은데요. 대파를 이렇게 계란에다가 섞어줍니다. 저는 대파를 아주 잘게 다졌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대파를 골라내지 못하도록 아니면은 대파를 아주 얇게 슬라이스 좀 가늘게 채치는 게 좋아요. 계란 속에다 대파를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대파와 계란이 같이 어우러지거든요. 이렇게 부어주는데요. 익을 때까지 휘저지 말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조금씩 쪼르르 흘려줍니다. 그러면 여기 넓게 펴지거든요. 알아서 이렇게 넓게 펴지니까 여기다가 간할 때요. 참치액이나 맛소금으로 좀 섞어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맛있고요. 자, 이게 이제 익기 전에는 휘저지 말고요. 익고 나서 이렇게 휘저어야 되거든요. 이게 계란이 익기 전에 휘저으면 국물이 뿌얘집니다.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할 때는 그 국간장과 소금을 조금 섞어서 하는데요. 여기 시판용 국간장입니다.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국간장이 까마면 국물이 까매지거든요. 소금을 조금 섞어서 간을 하면 됩니다. 참치액 있으면은 스푼이나 반스푼 넣으면요 완전 맛이 더 달라집니다.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참치액이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되긴 돼요. 그냥 드셔도 되는데 더 맛있다는 것. 자, 이렇게 하면 2인분 나옵니다. 요즘 같이 식구 작은 집에서는 이렇게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밥이랑 드시면 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줄 때는 더 맛있게 주려고 저는 이렇게 김가루와 깨를 조금 이렇게 갈았습니다. 이렇게 깨를 조금 갈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떡이 없는 떡국 국물 맛있죠. 그게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말아주면 되게 잘 먹었거든요. 보기는 이래도 있죠. 김가루 들어가면 더 맛있습니다. 떡국 없는 떡국 국물 같습니다.